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건 인터넷에서 구입한 두레 누드 순대인데요. 자연의 맛을 담은 500g짜리인데 누드 순대라고 그러지 밖에 껍데기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두레 순대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중국산에다가 돈열, 돈지, 찹쌀 등이 들어가 있고요. 영도에서 10도 15g, 성인 FNC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드시면 되고 유통기한은 한 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구입한 건 아니고요. 두레순대 그 1kg짜리 그거를 여러 개 구입을 했더니 저 서비스로 몇 개 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순대 잘라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밖에 그 껍데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맛이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좀 이 집게 좀 독특한 게 뭐 재료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기 우동 국물에다가 끓인 거거든요. 끓여도 이렇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점도가 좋은데 성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닦고 좋다. 설마 몸에 안 좋은 뭐 이상한 걸 써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껍데기에 씹히는 맛 없이 안에 그 순대 안에 그 당면이 씹히는 맛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거 있으면 뭐 라면, 우동, 찌개, 그 뭐 전골 같은 거다가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뭐 두레순대 말고도 많은데 이 누드순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레순대 그 통째로 된 거 1kg짜리 그게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배송비 별도인데 그래서 여러 개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구입해 놓으셨다가 찌개나 이런 데다가 맛있게 끓여 드셔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가끔씩 터지기도 하는구나 참고하셔서 한번 쫄깃한 순대 집에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